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중간에 엠블럼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뭐 아주 뭐 십자가 엠블럼인데 아주 간단하게 보여도 이게 보기보다 모르면 어려워요. 해볼까요 한번. 자, 우선은 서클하게 그리시고요, 여러분. 요거는 구성선으로 바꾸시고 크기만 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 우리가 94로 하겠습니다. 94. 그 다음에 사각형 한 개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일지구속 조건으로 얘랑 얘랑 그리고 요 중간이랑 요 끝이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얘 이제 크기는 12로 하겠습니다. 12. 자, 여기까지 하셨죠? 그 다음에 이제 돌출로 6mm 올릴게요. 6mm. 6mm 올리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저걸 돌출할 때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테이프 값을 우리가 만약에 45 이렇게 마이너스 45를 줬다. 그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쉽게 말해서 제가 다른 걸로 보여 드릴게요. 뭐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 치고 여러분. 자. 이거를 돌출할 때 뭐 테이프 값 45도 줬다. 이렇게 마이너스 45. 그럼 저 끝에 뾰족해지겠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회전을 돌리면 중간에 이제 공간이 생겨. 그래서 저렇게 모양이 저렇게 안 나와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. 왜냐면 모양 패턴으로 뭐 이렇게 한 대 축을 이렇게 돌렸죠. 그럼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고. 안내까지죠.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조금 모르면 어렵고 알면 엄청 쉬운 모델링이죠. 우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CAD는 이제 서클 3P라고 이제 슬라이스 3P라고 세 점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날리는 기능이 있죠. 근데 인벤터는 그런 기능은 없고 평면에 있어요. 평면에 세 점이라고 했죠. 요 세 점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찍고요. 여기.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죠. 중간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죠. 요쪽 중간에 이렇게 찍으면 이 세 점,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그려져요.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스케치 하시고 사각형 크게 그리세요. 크게 한 개 그리시고 대충 그리시면 돼요. 이 스트로도 날려버리세요. 차지팝으로 전체 반대편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시죠. 이 작업 평면은 쉽게 가시성을 꺼주시고요. 그 다음에 미러로 얘 선택하시고 미러 평면은 어디 원점에서 이제 여기죠. 여기 YZ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. 이제 이렇게 돼서 모양이 나오시는 거예요. 뭐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패턴을 돌리시면 되는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보시죠. 돌리면 이게 뭐 세 개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고 뭐 네 개를 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. 또 이 모양이 또 안 나오죠 여러분. 그래서 얘는 돌리되 원형 버튼 돌리되 밑에 걸로 선택하시고 밑에 걸로 선택해 주시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. 다시 전축으로 4개 확인. 아시겠죠? 얘네를 다 선택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밑에 솔리드 패턴으로 돌리셔야 됩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이 나오시겠죠? 나는 뭐 이거를 뭐 6개 하고 싶어. 뭐별 표시라고 싶어. 그럼 별로다 해도 되고 뭐 3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고 뭐 4개 하면 십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요게 XY 표면에 스케치를 하시고 여러분. 스케치를 하시고 이제 저 끝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. 중간에서 이렇게 끝에 딱 맞게 그리시고요. 옵셋으로 당기세요. 안으로. 당기시고 자. 요 거리 값은 우리가 3으로 하겠습니다. 3.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돌출할 때 잘 보시는 얘가 좀 뾰족해야겠죠? 끝에가. 그래서 이럴 땐 테이퍼를 마이너스 45도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뾰족해지죠? 그리고 이제 돌출 값은 3mm 하겠습니다. 3mm. 확인.
얘는 합집합이죠.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시겠죠. 이렇게 되셨죠. 그 다음에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요 끝에 필라 값을 한 0.3mm 정도 줄게요. 0.3mm 정도. 여기랑, 요 끝에 있죠, 여러분? L값 주시면 훨씬 더 끝에 필라 값이 들어가서 이제, 이미지가 많이 살겠죠. 요거는 이제 재질을 크롬으로 주겠습니다.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편해요, 여러분.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크롬. 하면 이제 필렛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퀄리티가 살겠죠. 이게 나중에 렌더링 걸면 차이가 좀 심하게 좀 나요. 그래서 이렇게 필렛 값을 그때 주시는 게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엠블럼은 여러분들이 완성하신 다음에 그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올 어셈블리에서 요 끝에 박으시면 되겠죠. 엠블럼은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엠블럼 모델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